이 복분자 나무 밑에다가 머위 맨나무 심었더니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. 엄청나게 많이 번졌죠? 저쪽에는 취나물. 이게 왕 복분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요. 그리고 새끼도 엄청 쳐가지고 남 주어도 자꾸 새끼가 쳐서 아깝네요.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주면 좋은데. 제가 오늘 머위떼를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. 수확을 해가지고 조금 좀 비어 보이는데 그래도 가을까지 계속 먹을만치 머위떼가 있어요. 예, 오늘은 머위떼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어요. 머위가 굵은 거부터 아랫부분부터 넣어줍니다. 머위 삶는 시간은 굵기에 따라 달라요. 뭐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삶아주고 가는 데는 10분 내로 삶아줍니다. 지금 대를 7-8분 10분 정도 삶은 것 같아요. 대가 두꺼워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탄력이 있을 때 꺼내면 됩니다. 삶은 멀대를 찬물에 담궈 놓습니다. 이게 삶아서 데쳐가지고 이걸 까야지 그냥 생으로 까면 손톱이 아주 새카매요.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데쳐가지고서 까는 게 좋습니다. 이 찬물에 이렇게 좀 담가 놓습니다. 껍질을 잘 까야 됩니다. 껍질이 아주 질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먹을 때 씹혀요. 그러니까 껍질을 잘 꼼꼼하게 잘 벗겨야 돼요. 이렇게 닭간 머위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읍니다. 눈물가루나 뜨물물이나 저기 밀가루, 뜨물이 없으면 밀가루를 살짝 풀어가지고 하면 더 좋습니다. 이 물 500cc, 마늘, 기름, 소금 티스푼으로 2스푼입니다. 양파랑 넣고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됩니다. 여기서 들깨가루, 이제 양이 좀 많으니까 저는 4스푼을 넣겠습니다. 그리고 파 2뿌리, 뒤적뒤적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졸였어요. 물 500cc, 양이 많으니까 물을 500cc 먹거든요.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졸여서 간을 배게 만들었습니다. 소금도 한 스푼 더 추가해서 3스푼을 넣었어요. 아니 좀 싱거운 것 같아서. 머위는 바로 요리를 하면 약간 쌉쌀해요. 그러니까 20-30분 물에 담갔다가 하면 그 약간 쌉쌀한 맛이 다 빠지니까 물에 20-30분 담갔다가 하시면 더 맛있습니다.
저희 어머님이 전라도 전주분이라 이 머위 탕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를 이렇게 국물이 좀 있어서 그런지 머위 탕 약간 그러니까 밀가루를 좀 넣으면은 이렇게 걸쭉하게 되더라고요.